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생명과학이 자, 시간에 이제 4시 넘어서 1,500억 상당의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의 대주주인 HLB도 50% 유상증자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기사도 나와 있고요. 자, 유상증자의 목적에서는 뭐 부채 상환, 그다음에 리보세라닙을 통한 동물의약품 개발 이런 데 이제 자금 소요를 한다 이렇게 목적을 하면서 HLB도 3% 빠지고 뭐 생명과학은 9% 계열 종목들이 다 같이 시간에서는 약세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카톡방에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예, HLB 생명과학은 9.53% 빠져서 마쳤고, 시간에. 그 다음에 시간에 HLB는 3.46% 하락세로 마쳤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4.41% 하락세.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는 3.43%. 그 다음에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3%. 그래서 유상증자제 주체인 생명과학이 9%고 나머지 이제 이선 계열 종목과 HLB는 한 3, 4% 하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시부터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요. 자, 4시 29분에 나왔죠. 자, 이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라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유상이니까 주주들이 이제 돈을 납입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종류에는 가장 좋은 유상증자를 보통 3자배정 유상증자라죠. 이거는 이제 락업이 걸려 있고 보통은 이제 3자배정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보다는 할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 다음에 일반 공모 형태로 유상증자 하는데요. 그래서 3자 배정을 제외하면 보통 이제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악재로 보통 이제 수급상으로 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회사에 돈이 들어오니까 재무적으로 이제 좋아지죠. 장기적으로는 좋아집니다만, 이 오버행 이슈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3자 배정이 할증 발인이 아닐 때는 대부분 다 악재로, 그래서 시간의 반응은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에서 왜 하는지, 어떤 조건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증자 전에 이제 발행 주식 총수가 1억 주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작년도 이제 그 사업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 HLB 생명과학 기준입니다. 생명과학 기준으로 자본금이 이제 변동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주식 수가 한 5천만 주가 안 됐죠. 요것도 이제 1억 주로 그동안에 이제 자본이 늘어났습니다. 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을 해도 현금 여력을 만드는 게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 보니까 AIM을 이제 합병을 하면서 나름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금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어졌던 부분들이죠. 자, 그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주식 수는 이제 1억 주가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의 목적을 항상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지 아니면 중간에 그냥 소진되는 자금인지 여기에 따라서 영향이 이제 어떻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시간에 하락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영향을 계속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보시면 시설 자금에 60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금이라고 하는 말은 CAPEX를 늘리는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이제 기업 가치를 증대하는 부분이니까 좋은 겁니다. 영업 양수 자금도 이것도 기업 가치를 증대하니까 좋은 건데 여기는 해당되지 않죠. 이제 운영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라고 이제 보통을 보면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발비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그를 한다라고 하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발비에도 여기가 뭐 일부 들어가니까
예, 운영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소진됩니다만 그 결과로 무형자산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일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채무상환자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현금 그 여력 자체가 영업활동으로 뭐돈 버는 구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그것을 상환하게 되면 재무구조가 좋아지죠. 예, 그래서 이제 부채 상환이 981억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자금이 한 440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폭의 시설자금. 그래서 뭐 액면으로 이제 보면 기타 이제 한 15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걸 본다라고 하면 재무구조 개선을 측면을 이제 주로 한다. 이게 이제 1,500억 중에서 거의 3분의 2상은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너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상환을 하게 되면 재무구조가 일단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재무제표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운영자금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없어지는 비용이다. 뭐 개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이 부분들을 놔두라면 보통 이제 인건비로 나간다라고 보면 그리고 소폭의 이제 시설자금, 그다음에 기타 이제 자금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자 방식이 이제 삼자배정 이런 게 아니고 주주배정이죠. 그 다음에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한 사례를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인 거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시간에도 9% 넘게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전형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들 신주 발행가액 예정 발행가액으로 됐으니까 요 이제 신주 발행가액 이제 산정 방법이 이제 1차, 2차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되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금의 어떤 이제 규모가 본래는 이제 1,500억인데 이게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확정 예정일은 6월 10일입니다. 요게 좀 의미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이제 5월 16일 포드파 일정 이제 리보세렌과 캄넬리주마베 결정 이후에 이제 예정 발행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도 5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16일에 어떤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하기 때문에 회사도 나름 자금 조달은 합니다만 이 자금 조달에 어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주주 배정 기준일 때 저때 이제 지금 현재 그 예정 발행가하고 나중에 이제 학정가하고 뭐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저 당시에 이제 주가의 상황에 따라서 이 기존 주주들의 어떤 참여율이 연동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배정 기준이라든지 확정 예정일은 이런 이제 포드파 골데이터를 고려해서 지금 이제 배정 이제 기준일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주당 신주 배정 기준일은 0.1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주 갖고 계시면 0.1이니까 한 10분의 1 정도의 그 참여가 가능한 거죠. 내가 천주가 있다. 그러면 이제 100주 정도의 이제 주주 배정이 들어온다.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0분의 1 정도의 이제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하나 25% 할인해서 예정 발행가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구주주들이 이제 청약 예정일이 6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그 이벤트가 끝나고 이제 이게 하는 거거든요. 기준일 자체도 5월 10일이니까 대충 이제 결과를 보고 그때까지 이제 뭐 있는 주주라든지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요런 것도 나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납입일 자체도 6월 24일이라는 거죠. 충분히 생각할 뭐, 이렇게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수 있는 형태를 하고, 여기 이제 실권주 처리 계획은 이제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뭐, 이렇게 지금 정해 있고요. 신주의 배당 기산일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이고요. 상장은 이제 7월 달에 들어옵니다. 주관사는 이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권 양도 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주한테 이제 주주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식으로 받을지 아니면 일정 부분에 이제 신주 인수권을 줘서 이걸 이제 뭐
자기가 주식으로 전환 권리를 하기 전에는 뭐팔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또 부여를 하거든요. 여기 관련돼 있고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이 투여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이제 배정을 또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사의 결의일은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주주 청약 뭐 이렇게 요 부분은 그냥 공시 보시면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주 인수권 정서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주주한테는 신주 인수권 정서, HLB 생명과학을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과거에도 뭐 이렇게 워런트 발행 관련되는 부분으로 매매 관련되는 부분 경험이 있으실 건데 이번에도 신주 인수권 정서가 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증권 제도로 시행되기 때문에 자기 계좌에 이제 이 부분들을 나중에 또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이제 주주들은 이제 증자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주 인수권 거래를 통해서 예, 뭔가 이제 경제적 이득을 할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최대 주주가요. HLB 생명과학의 최대 주주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HLB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50% 지분을 이제 한다는 말은 지분율이 이제 20.36이잖아요. 이제 기말에 가서 이제 기말에 가면 19.33이니까 여기에 이제 한10% 정도가 배정이 받으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천만 주도 알파하게 하면 10분의 1이니까 200만 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100만 주 정도가 HLB가 참여하겠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 나온 것들을 이제 이후에 이제 살펴보면 이제 1,500억 유증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목적 자체가 부채 상환, 아까 이제 여기가 거의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닙 동물의약품 개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에서 운영자금 있잖아요. 운영자금이 인건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부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이렇게 시간의 반영을 보면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이제 실권주 일반 공모는 보통 대부분 빠지는데 그 자금 조달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이제 납입일이라든지 상장일을 보면 다분히 지금 이제 최종 결론의 이벤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이 유증 관련되는 부분 할인폭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뭐 악재다 뭐 이렇게 보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시간에 빠졌던 부분이 악재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보통 한 5일 정도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되니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일반 공모 방식에서 25% 할인율 적용이고 이것도 이제 고정된 건 아니랬어요. 확장되었을 때 전체 규모도 달라질 수 있고 무난히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뭐 자금을 할 수도 있고 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시 관련되는 부분을 풀어놨던 부분이고 그 HLB 생명과학이 그또 제약의 또 최대 주주고 그다음 국내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5월달 이후에 이제 만약에 허가 이후에 국내 쪽에서도 빠르게 지금 진행한다라고 이제 작년 말부터 하고 그래서 제약 쪽에 이제 독점 판매권도 부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HLB 생명과학이 미국 신약 허가가 가시권에 들어가섬에 따라서 국내 품목 허가 신청 준비에 좀 속도를 낸다.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이 이제 자금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자금도 좀 충당하고 그 다음에 시설 투자라든지 재무구조 개선이 항상 좀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생명과학이니까 예,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좋았을 때이 부분들을 좀 확보를 하자 요런 취지로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보고 사실은 이제 유상증자 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고 진양곤 회장도 이제 거듭이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번번이 이제 이렇게 유상증자라든지 뭐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어떤 흐름에서 시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났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뭐, 엄청난 뭐 악재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요인이 있는 흐름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5월달 최종 결정 여하에 따라서 이 부분도 변동성을 이제 주는 어떤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라지는 돈이라기보다는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동물약품 개발, 여기 이제 개발비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명과학의 이근식 이제 CFO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뭐 자금 조달 관련되는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리보세라는 미국 신약허가라는 빅 이벤트를 시작하여서 국내에 다양한 이벤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기업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번 유증도 역시 주주이익이 크게 부합하는 결과를 낼 것이다. 예, 요렇게 지금 뭐 코멘트는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제약이 좀 치고 가면서 조금 이제 주춤했는데,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2021년도에 고가 부근까지 갔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에 이어서 여기도 좀 강하게 가는 듯한 어떤 모습의 양봉이 나올 자리에서 나왔고, 거래량도 좀 터졌는데, 그래서 시간에 이제 9% 빠졌던 부분, 보통 이렇게 시간에 빠졌을 때 이제 내일 뭐 개발하고 분명히 할 건데요. 이 이후에 이제 내일이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29일에 걸리는 주총까지 이제 이 이슈가 같이 이제 복합되어서 주가에도 영향이 줍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단발적인 어떤 이제 악재가 만약에 노출되면 이 부분들이 올한해 안정화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제가 이제 계속 HLB 할 때도 이게 하이웨이브 캔들이 나왔을 때,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5일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페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안에 봅니다만, 그 생명과 같이 이렇게 유증이라고 하는 뭐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제법 큰 이슈가 좀 발현했고, 시간에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5일 안에 기존의 어떤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돌리는 어떤 흐름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어떤 흐름 나오고 안정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화 수 목까지 확인해서 이탈되는지 여부가 없는 게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을 좀 살피시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어떤 이제 구간이기만큼요, 예,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문자로 참여 이렇게 전화번호로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